마리야 간식! 마리 지금 게임하는 거야? 아하, 아 네. 조금만 있으면 끝나요. 마리 너 딱 15분이야. 어? 15분 있다가는 아빠가 이 딩동패드 가져갈 거야. 알았지? 네. 네. 와! 포근한 곰님이다. 곰님 안녕하세요. 공주님, 잘 있었어요? 네! 와! 포근한 곰님! 성나무지 너무 멋있어요!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나는 공주님이 만든 얼음 궁전이 더 멋있어요. 실력이 진짜 대단해요. 포근한 곰님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완성할 때쯤에 괴물이 나타나서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고요. 와, 그렇구나. 역시 고맙습니다. 아, 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포근한 곰님 정말 친절하단 말이야.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얼음 궁전을 완성해서 포근한 곰님한테 보여줘야지. 이렇게 괴물이다. 요새 마리가 우리랑 잘 안 노는 것 같지 않아? 오, 나도 그 생각했는데. 맞아. 그래서 나 요즘 쓸쓸해. 게임하면서 그 푸근한지 포근한지 하는 곰이랑 더 친해져서 그런 거지? 뭐 그런가 봐. 지난번에 마리가 아빠한테 혼났을 때 있잖아. 그래서 눈이 퉁퉁 부어서 왔었지. 그래서 위로하려고 하리랑 갔는데 그새 기분이 좋아져 있더라고. 아니 어떻게? 포근한 곰님이랑 이야기하면 속상한 마음이 다 풀린다나 뭐라나.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게. 내 칼을 받아라! 얍! 깜짝 놀랐잖아. 마리야, 너 거기서 뭐해? 나 게임하고 있었지. 그 포근한 곰님이랑?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야, 진짜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포근한 곰님이랑 어떻게 친구가 된 거야? 그게 게임도 처음이고 한글도 잘 몰랐을 때 포근한 곰님이 친절하게 도와줬거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아, 그랬어? 마리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또 게임하는 거야, 마리? 아니에요, 아빠! 나 갈게! 얘들아, 내일 또 만나! 안녕! 그래! 잘 가! 안녕! 마리랑 놀고 싶은데... 그러게... 펴자! 저 포근한 곰님이네? 저 완성했어요! 겨울궁전! 보셨어요? 봤어요! 정말 잘했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하는 친구 처음 봐요. 에이, 말야. 근데 몇 살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것 보니까 누나나 형 같은데? 제가요? 저 유치원 다녀요. 유치원이요? 네, 딩동댕 유치원 다녀요.
어? 딩동댕 유치원이면 딩동시, 딩동구, 딩동로에 있는 그 유치원? 아, 맞아요! 포근한 곰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딩동댕 유치원 나왔거든. 정말요? 그럼 언니? 아니면 오빠? 난 오빠야. 난 딩동 초등학교에 다녀. 와, 안녕하세요. 아,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을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 다들야. 어쩐지 처음부터 잘 통했어. 아, 같은 동네 사니까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겠는걸? 벌써 만났을지도 몰라요. 와, 너무 신기해요. 우리 이러는 게 어떨까? 네 사진을 한 장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어? 아, 제 사진이야? 그러면 지나가다가 만나도 알 수 있잖아. 네가 공주라는 거야. 아, 그렇겠네요. 게임 밖에서 마주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 와, 그러면 진짜 좋겠다. 포근한 곰님, 잠깐만요. 잘 찍어보내야지. 카메라를 바꾸고. 포근한 곰님에게 보내기. 됐다. 와, 진짜 보내줬네. 공주님 고마워. 아, 뭘요. 곰님 사진은요? 어? 엄마가 부르나? 아, 이제 가야겠다. 어, 어? 그럼 우리 나중에 또 만나자. 안녕. 어, 어? 포근한 곰님이 퇴장했습니다. 네. 에, 뭐야. 나도 궁금한데. 그럼 이제 나도 잘 준비해야겠다. 아유, 재밌었다. 랄랄랄랄랄라, 우리는 친구야. 야, 제키지. 제 맞아, 거미. 거미? 어, 뭐야? 아, 뭐지? 오, 야, 돼지다. 그 돼지 사진. 어, 맞네. 그치, 맞지. 뭐야? 왜 웃어요? 저쪽으로 가봐. 좀 놀랄 거다. 놀랄 거라고? 아우, 진짜 뭐야? 정말? 마리아! 마리아! 아, 왜 그래, 오늘 다? 저기, 유치원 벽에. 네 사진이 붙어 있어. 뭐? 내 사진이? 그것도 네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아이, 뭔데? 똥이 있어. 야! 내 머리 위에 똥! 마마미야! 아유, 마리아! 엄마, 마리아! 이런 짓을 한 거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날 거미, 돼지, 똥으로 만들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퍽 해야 하는데. 저, 그러니까 어제 그 포근한 곰님, 아니 곰에게 네 사진을 보내줬다는 거지? 저 사진이 그 사진이야. 그러니까 범인은 분명히 그 곰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마리에게 친절한 척 접근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마리 얼굴에 곰이라니, 똥이라니. 아구야, 그만해. 마리가 더 속상해질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리야,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 돼, 안 돼!
아빠가 알면 나 엄청 혼날 텐데.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너무 속상하실 거야. 마리아, 어쩌지? 뭐야? 인터넷에도 내 사진이 막 돌아다니네? 어떡하지? 뭐야? 마리아, 사진 봤어? 웃기지? 그거 웃기는 사진 1등 됐잖아. 꿈! 너 뭐야? 왜 그랬어?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이른다고? 어? 일로 봐. 어? 너 딩동시 딩동동 딩동로에 산다며? 딩동댕 유치원 다닌다며? 이름은 마리. 너희 아빠는 딩동에서 다니지? 어떻게 할 건데? 마리아, 마리아, 왜, 무슨 일이야? 어? 무슨 꿈 꿨어? 어? 아니, 무슨 일인지 아빠한테 차근차근 얘기해봐. 여기 있잖아, 아빠. 아빠. 어. 아이고, 정말.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죠? 아이, 그럼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아빠가 못 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아빠, 화 많이 났죠? 아니, 아빠가 잘못했어. 네? 아빠가요? 우리 마리한테 게임을 허락했으면 마리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빠가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 아빠. 마리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아이고. 아빠. 그래. 그리고 마리, 우리 마리가 오늘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마리야. 네? 이건 마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응? 마리를 이용해서 우리 마리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아이고.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이제 눈물 뚝 닦고 이제 우리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지? 네? 우리가요? 범인을 잡아야지.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거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절대로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알았지? 그렇지, 어깨 펴고. 자, 잠깐만. 자, 전화를 해서. 네, 여보세요. 네, 디지털 범죄 신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네, 딩동시고요. 딩동동. 아이고, 자, 됐다. 아이쿠, 눈 부셔. 눈부셔. 이제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네. 아이고. 어? 얘들아. 대구야. 짜잔. 어때? 이제 예전에 정겨웠던 담벼락으로 다시 돌아왔지? 우와, 진짜. 대구야. 고마워. 뭘. 참, 포근한 곰. 아니, 그 범인 잡았다면서? 와, 잡았대? 응, 아빠랑 경찰이랑 힘을 합쳐서 잡았어. 아, 알겠다. 나 많이 속상했지만 이제 알게 됐잖아. 뭘? 사진, 이름, 사는 동네. 나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사람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 맞아. 그리고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우리 말이 참.
최고! 최고! 사진 찍어 보내줘봐. 어떡하지 고민될 때 삐뽀삐뽀 멈춰 멈춰. 정말 말해도 될까? 말해볼까 고민될 때 삐뽀삐뽀 말해 말해. 우린 항상 네 편이야. 왜냐하면 나는 왜냐하면 나는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하니까. 어떡하지 고민될 때 삐뽀삐뽀 멈춰 멈춰. 삐뽀삐뽀 말해 말해. 모모 기자, 게임을 하면서 만난 어린이에게 사진을 요구해 거미, 돼지, 똥처럼 만들어 퍼뜨린 범인이 잡혔다면서요? 네, 지금 딩동경찰서에서 감옥으로 이동 중인데요. 현장을 직접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포토라인에 좀 서주세요.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로써 죄를 지은 곰은 580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해.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 어린이가 제100회 당당 어린이상 대상을 수상. 소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마리 어린이!